아이 휴학을 했어요. 저 때문에 한 학기를 휴학을 하고 진짜 24시간 간병했었죠. 그래서 완전히 소대변 다 가려주고 거의 모든 걸 다 동생이 도맡아 해야죠. 평생 제가 갚아야 될 빚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서울에 사는 33살 박위라고 합니다. 제가 2014년도 5월에 그 낙상 사고가 있었어요. 한 2층 정도 건물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전신마비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 사지마비. 손가락도 아예 다 못 쓰는. 의사 선생님이 다시는 걸 수도 없고 손가락도 쓸 수 없고 아무리 재활이 잘 돼도 전동 휠체어 정도 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때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친구들이 왔는데 제가 스스로 자가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입에 기도사건 하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 해서. 그래서 눈으로 얘기했죠. 나 괜찮다. 밝다. 긍정적인.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재활병원에 가면 진짜 숱하게 중증 환자들이 많은데 저는 되게 양호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분 그 친구는 이제 뇌 손상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전신 마비인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 저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저한테 와서 입만 나불나불 거리는 저한테 와서 제 손을 잡더니 우리 아들이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죽어라 재활해서 내가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희망이 돼야겠다.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안 움직일 정도의 전신마비면 이걸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손끝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손끝이 움직이면 이제 마디를 움직이고 손목이 움직이고 여기까지 본인 스스로가 노력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한 거는 본인의 노력과 이걸 알아준 어떤 하늘의 뭐 기적도 맞다고 봐요. 맞아요. 맞아. 와 진짜. 저는 제 동생입니다. 동생이 휴학을 했어요. 저 때문에 한 학기를 휴학을 하고 진짜 24시간 간병을 했었죠. 그래서 완전히 소대변 다 가려주고 거의 모든 걸 다 동생이 도맡아서 했죠. 평생 제가 갚아야 될 빚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해 30살이고요. 그리고 현재 군인입니다. 네.
나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할 거고 아니면 또 글쎄요. 이제 눈맞춤을 네. 하실 거잖아요. 네네. 형이랑 그렇게 긴 시간 눈맞춤 해본 적은 있으세요? 없죠. 음? 당연히 없죠. 보통 뭐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형제끼리 그러진 않죠. 근데 동생으로 형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동생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저는 저 마음속으로 정말 궁금한 건 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 잘 못해요, 그런 말을. 형제 자매한테 말하는 게 얼마나 살짝 오글거리는 일인지 아시죠? 벌써부터 마음 이상하다. 힘들 것 같은데. 누가 말을 했어 나한테? 어? 무슨 말을 했어? 눈으로? 조금? 무슨 말을 했어? 눈으로? 조금?
사실 여기서 눈물은 안 보였지만 아이컨택 할 때 그 막 가슴 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눈물 보이는 그런 누수다지는 눈물 이런 것보다 훨씬 훨씬 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 것 같아. 진짜 길었어. 진짜. 나 지금 태어나서 너 얼굴 이렇게 오랫동안 나도 처음 나도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 그리고 너 얼굴 생김새를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나도. 그치? 아, 근데 좀 힘들었어. 좀 힘들어 보이더라. 너 되게 생각보다 이렇게 위에 쌍꺼풀 있다. 오늘 좀 처음 알았어. 와. 형 눈썹 되게 이렇게 넓네. 진짜 신기하다, 그치? 아니 형이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형이 약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왔거든. 약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왔거든. 사실 내가 이 얘기를 너랑 뭔가 대면하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길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형이 이제 5년 전에 다치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형이 그때 이제 전신마비가 됐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간병인을 고용하려고 했었잖아. 근데 너가 아니 형 우리 형은 간병인한테 맡기고 싶지 않다. 우리 형은 간병인한테 맡기고 싶지 않다. 네가 내가 그랬어? 너 기억 안 나? 그랬어 내가? 아 그래. 네가 그랬어. 그래서 네가 그때 내가 형 간병하겠다. 그래서 형은 속으로 내심 진짜 기뻤지. 고마워. 내가 만약에 그 반대 상황이면은 형은 그렇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 솔직히 소대면 네가 다 가려주고 진짜 다 해줬잖아. 밥도 다 떠먹여줘야 되지. 뭐 욕창 안 걸리게 하려고 뒤집어주고 새벽에 2시간마다 뒤집어주고. 그치. 그래서 나는 이제 고맙다는 말 하려고 너 데리고 나왔지. 그래서 고맙다는 말 하려고 너 데리고 나왔지. 넌 뭐 할 말 없어? 나는 궁금한 게 있어. 형은 지금 괜찮은지. 동생이 5년 동안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물어봤던 거를 5년 만에 물어봤어. 그래. 형. 응. 형 괜찮아. 지금 괜찮아? 응. 이거 정말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 없는 거잖아. 형 지금 괜찮아? 형은 지금 괜찮은지. 아, 내 마음이? 응. 어떤 의미로? 그냥 형이 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잖아. 응. 그렇지. 나도 그렇지. 괜찮아. 나 긍정적인 모습 보여줘야 돼. 그런 강박이 생기면 안 좋을 것 같아. 난 그런 게 혹시 생길까 봐 걱정이 많이 들어.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형 다쳤을 때 내가
나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울었는데 근데 혼자는 되게 많이 울고 앞에서는 괜찮은 척을 해야만 했어. 근데 그렇게 계속 안 울고 나 혼자서 삭히다 보니까 감정이 막 메마르면서 메마른 것 같은 내가 우울증 비슷한 그런 느낌 있잖아. 우울증? 우울증이 왔어? 우울증? 우울증이 왔어. 괜찮은 척 해야 되니까 형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런 비슷한 느낌이 대학원 입학하고 나서 왔었어. 진짜? 해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조금 티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 당연히 힘들 때 있지. 힘들 때 있지. 근데 맞아. 안 그런 척 하는 날도 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진짜 기적 같지 않냐? 지금 이 상황이? 대박이잖아? 아, 옛날엔 소변줄 차고 쓰는데, 지금 소변줄 안 차. 옛날엔 내가 손가락으로 밥을 못 먹었는데, 혼자서 밥 먹어. 이게 감사한 거야. 형은 진짜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어. 알지? 나도 살아가니까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 좀 도움 받으면 어때? 그치? 안 그래? 그러니까 형도 도움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 건 진짜 걱정돼. 아니, 정말로 약간 걱정이네. 약간 좀 똥꼬집 있잖아. 약간. 그러니까 좀 너무 우리가 이렇게 따로 아 형 힘들면 나한테 얘기해. 뭐 이런 얘기를 좀. 그지 그렇게 오글거리잖아 사실. 아, 닭살돋지. 닭살돋는 거 못 참지. 그러니까 형 근데 무슨 일 있고 하면은 그냥 나한테도 좀 많이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좀 알고 싶고. 그래야지 나도 조금 더 이렇게 간병인으로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야, 근데 너 그날 기억나? 형 옛날에 그 상추 쌈이랑 고기를 누가 보내줬잖아. 근데 형 그때 손가락 한 이 정도 움직였나? 이 정도? 이 정도였지, 이 정도. 그 정도였지. 키 자체가 한 이 정도였지. 그때가 병원에서 한 네 달 됐을 때인가? 맞아. 네 달, 다섯 달 됐을 때. 그래서 그때 한번 내가 그때 너가 비닐봉지 비닐 장갑 형 선 껴져가지고 그때 한번 해보자고. 네가 형 한번 시도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상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상추도 다 안 싸졌는데 너 입 크게 벌려서 이렇게 쳐가지고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 완전 기적이야. 멋있다, 형제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뭐. 그래도 아무튼 내가 있잖아요. 아, 형이 다시 한번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너한테 진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 잃지 말고 근데 강박은 갖지 않고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 영양 챙기고 몸 챙기고. 그래요. 야, 그래도 너 덕분에 형이 이렇게 됐다. 그래, 뿌듯해. 고마워. 나도 고마워. 저는 놀랬어요. 저한테 나한테도 힘든 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동생이 이미 캐치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는 그거를 안 보여주려고 숨기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구나. 입을 진짜 크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